꿈이요? 응.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요. 배우요. 경찰이요. 축구선수예요. 선생님이요. 변호사요. 웹툰작가요. 의사요. 꿈은 이뤄진다! 꿈을 잡아라! 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청소년. 미래의 꿈을 디자인하고 끼를 마음껏 펼치는 시간. 꿈을 잡다.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청소년들의 꿈과 끼의 한마당. 2022 서귀포시 청소년 진로축제 꿈을 잡다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창 꿈만을 청소년 시기,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꿈만은 중고등 청소년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어머나, 이 넘치는 끼 어떡해요. 오늘만은 제대로 마음껏 발산하네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꿈을 잡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 색깔의 색종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다양한 꿈을 꾸고 있겠죠. 꿈을 잡다! 얘들아! 사랑아! 힘껏 던진 꿈의 볼. 이거 잡았으니까 우리 친구 꼭 멋진 꿈 키워가요. 꿈을 찾으러 가주라요. 꿈에 대해 생각한 것 같고요. 자,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꿈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한번 여기 와서 찾을 수 있을까 봐. 오늘 이곳에서 부디 친구들의 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축제 현장에는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운영이 됐는데요. 미래 첨단 융복합, 6차 산업, 생활 밀착형 등 시대의 흐름과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직업 체험 존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죠? 여러 가지 직업을 이제 그 체험 부스가 선택해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은 직업에 대한 이제 알게 되는 활동인 것 같아요. 체험해 보시고 본인의 진로를 잘 선택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극장에선 일반 강연 대신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뮤지컬 공연이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건 무슨 화면일까요? 요즘 프로게이머는 청소년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아무래도 서귀포시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진로 체험 기회를 갖기 어려운데요. 이런 이유로 열리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네, 서귀포에는 아시다시피 제주시 대비 인구도 적고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적인 행사라든지 진로와 관계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서귀포시청과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그리고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세 개 기관이 합동으로 서귀포시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계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야외 마당에서 학생들이 한창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원하는 대로 도형과 모형을 만들 수 있는 4D 프레임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도 자라면서 수수깡 놀이를 많이 했어요. 시골 가면 이제 수수가 있잖아요. 그 수수깡 껍질을 벗겨서 안경도 만들고 놀이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만들기고 이런 것들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 근데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평생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4D 프레임을 만들고 또 전 세계 수출도 하면서 그게 직업이 되고 이제 이런 오늘 이런 일까지 하고 있는 거죠. 취미이자 특기가 직업이 됐네요.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열중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모형이 완성될까요? 우와, 너무나 멋진걸요. 미래 공학자들 여기 다 모여 있었네요. 이번엔 또 무슨 실험인가요? 여러 병들을 연결했는데 살짝 보니 어머나, 접착제가 없는 건가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이 툴인데 제가 중심 잡기 교구를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학교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작은 마찰이 필요해요. 마찰을 만들어서 이 친구의 핸드폰을 제가 안 하고 이 학생 이름 뭐야? 승원이? 네. 승원이가 세우겠습니다. 자. 진심 궁금한데요. 과연 마찰력만으로 핸드폰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잘 안 되나요? 이 중심작이 뭐냐면 긍정이에요. 할 수 있다는 긍정이 만들고요. 수가 많아요. 라운드가 약간 불리하고 역시 삼성폰이 좀 좋습니다. 와! 드디어 핸드폰이 똑바로 섰네요. 신기합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언젠간 된다는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아기자기한 공예 체험인 것 같은데요. 한 땀 한 땀 꿈을 잘 엮어가길 바라요. 별과 우주를 향한 마음을 망원경에 담아보기도 하고요. 직접 체험하고 알아갈수록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듯합니다. 만들고 관람하고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뭔가 진로에 대해 좀 더 흥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그림 쪽으로만 쭉 가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바리스타 같은 것도 있고 계속 체험하다 보니까 다른 쪽 직업도 좀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로 관련해서 꿈이 없었던 애들도 여기 체험해보고 약간 많은 걸 경험하면서 자기 진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요즘 유행하는 퍼스널 컬러인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는 어떤 색이 잘 받을까요? 색깔마다 인상이 달라지는 모습, 오묘한 색깔의 세계에 푹 빠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의 색깔을 알고 자기의 이미지를 꾸밀 줄 알면은 조금 더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요. 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겠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아름답고 단아하게. 무엇이든 자신의 삶의 색깔을 찾아 멋지게 꾸밀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여름 쿨톤에 맞게 잘 입을 것 같아서 뭔가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던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꿈을 꾸다 보면 그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의 꿈, 온 우주가 응원합니다. 변화, 도전, 노력. 여러분, 도전하세요! 미래를 향해, 자신의 꿈을 향해 점프! 꿈을 잡아요!